미쳤다. 뒤로 비켜라 찢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이죠. 사이다처럼 톡 쏘는 목소리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그런 분입니다. 가요계의 보석 영탁, 줄여서 가보영. 아침부터 빛이 나는 철파연 스페셜 영탁. 네가 왜 이제 안 와. 정규 앨범으로 컴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신곡 폰 미쳤다로 돌아온 가수 영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니가 왜 철밤에 나와. 가수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영탁씨. 네. 지금 우리 최부둥님이 네. AI 아니죠. 살아있는 영탁님 맞으시죠. 폼 미쳤다 진즈 이렇게. 아 진즈. 어제 우리 또 최하정의 최하정씨 AI 최하정으로 특집을 해가지고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금 AI 영탁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하, 아하. 보는 라디오 켜두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레알 영탁 씨와 네, 있습니다. 생 영탁입니다. 생 영탁 살아 생영탁, 있습니다. 생영탁. 0602번님이 음악의 아버지 네.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의원, 음악의 남편 영탁 너무 좋아요. 보라에서 눈을 못 떼겠어요. 와 음악의 남편 영탁 표현 어때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듣는 표현이었어요? 저희 팬분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음악의 남편 예, 예. 허즈번드군요. 뮤직 허즈번드. 예, 다른 남편은 안 좋아하고요. 음악의 남편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니 7152번님이 미국에서 영탁 오빠가 철판에 나온다고 1시간 전부터 대기하는 나의 덕질력 폼 미쳤다. 아 이건 진짜 미쳤네요. 야 일단 폼 미쳤다. 아침 네. 일찍 출연부터 일단 폼 미쳤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영철이 형이 진짜로 폼 미친 사람이 아닌가. 저 밖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아침에 이런 성대 접지를 보여주시고 계신지. 아 근데 밖에 있는데 잘하려고 하다가 네. 조기선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했는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번 씹었어. 잘한다 그러면 어디서 한번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네.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이 FORM 우리 그 폼. 네 맞습니다. 언제죠? 8월 1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앨범이네요. 네 어제 발매됐고요. 거의 뭐 한 1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두 번째 정규 앨범인 것 같습니다. 야, 발매하자마자 네. 나와주셨고 지금 하루 딱 지났는데 반응은 어때요? 일단 저희 팬분들을 비롯 주변에 이제 음악하시는 많은 동료분들 그리고 또 뭐 친구, 형, 동생, 누나들이 네. 음악 하느라고 애썼다고. 아 고생했다고. 예, 예, 예. 뭐 중간에 또 들어보겠지만 네네, 워낙 네. 뭐 직접 잘 하시니까 그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낳은 새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세상에 탁 나가는 순간 이제 온전하게 그들이 알아서 자라나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딱 던져놓고 나면 약간 허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그때 그렇네요. 이제 뭐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응원들이나 뭐 위로가 뭉클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1규 네. 정규 1집 네, 섞였어. 1규 앨범. 1규 앨범이 네. MMM은 초동 52만 장이 넘는 판매를 올렸죠. 하프 네, 네, 밀리언을 달성했는데 이번 앨범 몇만 장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를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 본인이? 네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만큼은 안 될 거라고 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생각을 했고 좀 많이 이제 또 경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은 스케줄들이 또 몰려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많이 또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또 결과보다 숫자보다 수치보다는 네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죠. 타이틀고 폼 미쳤다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아침이라 목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네. 소절 그래도 잠깐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아침이라서 목이 이제 안 풀렸으니까 그럼 진짜 딱 한 소절만 네네네. 나 오늘 폼 미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오늘 폼 미쳤다 이거 인트로죠 제가 네. 때 네 인트로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제 나오는 부분 네네네네 이인수님이 음악의 남편 역시 목소리 미쳤다 하셨고 네 2029번님 문장 보실래요? 아 보자 영탁씨 자양동에 살 때 동대문 곱창집에서 곱창 자주 먹었는데 이사가고 한 번을 보기 힘드네요. 한번 어디서 라고 하셨네. 아 네 아주 제가 사랑하는 서울에서 감히 제 입에는 가장 맛있는
닭볶음탕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020년 문제에서 이거 이제 본인이 하긴 좀 그러니까 제가 소개할게요. 네네네. 아까 뭐 52만 장 할 때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지현님이 어제까지 47만 네. 넘었어요. 네, 저도 봤어요. 바로 그 네.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달려가 그 비슷하게 달려가고 있다. 가야지. 예, 아, 예. 이번에는 하프가 아니라 그냥 밀리언 100만 장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 좋아요,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니스님이 영탁님 신곡 폼 미쳤다에 나오는 싱잉랩 나 오늘 폼 미쳤다 부분에서 나 오늘 폼 미쳤다 부분에서 중저음의 섹시한 목소리 손끝까지 박력 넘치는 칼각 댄스 살랑살랑 웨이브 쑥스럴 때 나오는 입꼬리 만개 활짝 애기 웃음 제가 생각한 이번 무대의 포인트들인데 영탁님이 생각하는 이번 무대의 킬링 포인트는 뭔가요? 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지금 찝어 주시고 계신데 네 글쎄요 이게 또 있을까요? 섹시한 목소리 칼각 댄스 살랑살랑 웨이브 애기 웃음 다 잘 짚어주셨네요. 딱 요 정도인가요? 네, 딱 뭐 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음방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음방을 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음방이 언제예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오, 예, 예, 아직 이번 주 내로 하죠. 이번 예, 머지않아서 인사를 예, 올릴 것 같습니다. 1012번님이 영탁님은 잔망미와 따뜻함을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좋아요. 이번 2집 대박나길 바랍니다. 야, 저도 잔망미는 어디 가서 빠지면 좀 서운한데 네. 어때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잔망미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있다. 잔망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잔망스러움이 없구나. 이 잔망미의 궁극적인 그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돼요? 약간 잔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볍고 좀 일단 웃음소리도 약간 좀 약간 좀 경박스러움도 좀 내가 스스로 좀 표현하기 그런데 아하. 장난꾸러기 장난미도 네. 있고 아 그러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저도, 저랑 좀 약간 저도.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 하이톤에 진짜 저도 하하하 이런 잔망미 저도 할 때 있으니까 있어요 있네요 있네요 오케이 예. 팬들한테 약간 좀 대놓고 서윗한 편인가요 아니면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요? 글쎄요 저는 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라 대놓고 서윗한 편인지 않을까 대놓고 서윗한 편? 예. 좋아요 그죠? 그죠? 자 대놓고 서윗한 편에 우리 영탁씨 그러면 세 번 폼. 네. 자 전곡 작사 작곡 편곡 비롯해서 프로듀싱까지 다 했죠.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음악적인 파트너가 있고요. 형님과 함께 한 15년 이상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이 열심히 만들었고 또 그 여러 가지 제 이야기들을 1집에 이어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좋아요. 정원주님도 네. 과학편의점 우리 코너 오프닝 곡이 있거든요. 돋보기. 네. 버기 돋보기 이것도 네. 영탁님 작사 작곡 맞죠?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자 모든 곡을 뭐 자작곡을 다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번 앨범이 총 10곡인데 네. 여기 플레이리스트가 아주 다양하죠. 근데 세 곡을 한번 어렵게 추려봤어요. 아 네네. 나머지 7곡은 네. 앨범 사서 들으시라고. 좋죠. 일단 그러면 함께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곡은요. 네 로렐라이네요. 오 이건 약간 발라드 느낌인데 어떤 곡이에요? 설명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아이리시 풍의 발라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로렐라이. 네. 이게 로렐라이면 그 독일의 로렐라이 맞습니다. 언덕 그 로렐라이. 라인강. 오. 네, 그 설화가 있죠. 전설. 그 아름다운 약간 노래. 좀 시적인 느낌인데요? 네,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따라가다 이제 뱃사람들이 그 소리만 쫓았다고 가다 보니까 난파당하는 그런 그 목소리에 네, 설화가 있는데. 저 역시도 오랜 시간 음악을 쫓아서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근데 난파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벽을 언덕을 넘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팬분들께서 만화 컷으로 만화로 제가 걸어온 길을 딱 그려주신 적이 있어요. 의미 있겠다 이번 예, 마지막에 제가 딱 다다르는 그 언덕에 저희 팬분들이 다 이렇게 서 계신 그림의 엔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넘어갔을 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미경님이 와 설명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셨습니다. 로렐라이가 이제 첫 번째 트랙에 담겨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곡은요. 네. 두 번째 곡은 자 이 노래 제목은 뭐죠? 자
이 노래는 톡톡톡. 어, 톡톡톡. 네. 약간 R&B 느낌 좀 있는 노래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어, 이건 어떤 노래예요, 느낌? 말씀 주신 것처럼 미디엄 템포 R&B 넘버고요. 이 곡의 맞아 감정선은 먼저 세상을 떠난 이제 친구가 있는데요. 예, 아주 막역했던 초중고 동창이 세상을 떠나고 그 친구를 생각하다가 나온 노래예요. 근데 한편으론 또 중의적으로 사랑에 대한 감정도 보여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하지만 남녀간에 예, 저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만들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톡톡톡. 네. 야, 영탁 씨가 트로트만 부를 거라는 편견을 아주 버려주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네. 예. 자, 그리고 소시적에 소시적에 많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톡톡톡. 네. 노래 느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검색 퀴즈 나갈까요? 네. 자, 검색 퀴즈. 아,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나머지 자, 네. 그러면 바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영탁 씨 새 앨범 폼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나요? 자, 지금 부르고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 되겠는데요. 자, 노래가 안 나오고 있나요? 자, 힌트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몇 글자죠? 네, 요즘 많이 쓰는 말이고요. 아, 진짜 많이 쓰죠. 네, 요즘 정말 여러 가지 자막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정말 아, 이 사람 이러네. 아, 얘 진짜 미치지 않았어? 얘 요즘에 진짜 아, 이러네. 네, 그렇습니다. 샵이 5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마치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2000살 보내드리고요.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네. Stay tuned, 정권. Anyway. 선명해지는 나를 알겠네.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미쳤다 이를 느껴라 찢었다 찢었다 따라올 텐 따라와봐 영탁 네가 왜 이제 나와 어제 8월 1일 정규 2집 앨범 폼으로 컴백한 가수 영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분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볼게요. 영탁씨 이번 신곡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폼 미쳤다가 되겠습니다. 폼 자, 미쳤다. 정답 쭉쭉 볼게요. 이명숙님이 네, 폼 미쳤다. 영탁님이 이 아침에 철파엠을 나오다니요. 철파엠 폼 미쳤다. 원래 아침형 인간인가요? 가사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이 노래가 그 예전에 이제 신사답게도 그렇고 네. 이 노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형 주제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벌스의 제일 첫 가사가 뭐 난 성격이 급해. 그다음 또 중간 보면 난 제일 일찍 일어나고 보는 새. 뭐 이런 그렇죠. 가사가 있거든요. 딱 형 얘기잖아요. 아, 제 얘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찍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진 않으나 요즘엔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아침잠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10년만 더 지나봐. 아, 더 빨리 일어나나요? 아침 라디오 하게 되실 거예요. 7020번 님. 네 네. 폼 미쳤다. 부산 123번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산 123번 기사님 폼 미쳤다. 아, 부산 123번. 네. 아, 김성희, 반갑습니다. 네, 김성희 님도 폼 미쳤다. 네 글자 중 가장 아름다운 말이네요라고 하셨고. 그렇죠. 요즘 진짜 많이 써요. 네, 안수현 님 폼 미쳤다. 영탁 님 비주얼도 미쳤다. 야, 오늘도 그냥 흰 셔츠에 딱 청바지만 짐만 입었는데도 비주얼 미쳤다. 정
은하님도 네, 폼 미쳤다. 영타 오빠 뮤비 봤는데 진짜 폼 미쳤어요. 어떤 장르든 잘 소화하는 영타 짱. 오, 아까 진짜 발라드, R&B, 네. 트로트, 뭐 댄스 등등 모든 장르에 다 소화죠. 진짜 진짜 얘 폼 미쳤다 영타.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정답 소개된 분들에게 2000살 보내드리면서 아까 네. 듣지 못했던 세 번째 곡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죠.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무슨 노래죠? 네, 올려. 어, 올려. 어? 잠깐만. 아, 네. 이게 이제 네 번째 트랙인데 네. 익숙한 이 목소리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네. 누구죠? 네, 배우 김호영 씨죠. 네, 요즘에 유행어로 끌어만 뺐네요. 근데 끌어 빼고. 그렇죠. 올려. 네. 네, 락 EDM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주 달리는 추격신을 연상케 하는. 요 곡을 쓸 무렵이 이제 제가 드라마를 찍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역할이 형사 역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런 쪽의 감성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이게 곡이 한 4월경에 녹음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호영이 형을 녹음실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호영 형도 앨범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호영이 형이 그때 끌어올려. 네, 저는 이미 데모를 만들어 놓고 끌어올려라고 저도 사실 끌어올려로 써놨거든요. 와. 근데 만났는데 형이 끌어올려가 나온대요. 조만간에. 그렇죠. 그러면 같이 쓸 수 없으니까. 네, 제목이 또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작업은 해서 노래가 또 마음에 드는 곡이다 보니 그래서 그럼 나는 제목을 올려로 가겠다. 그리고 나서 형의 끌어올려를 응원하고 하고. 예, 저는 호영이 형은 저희 올려를 또 응원해주고 계시죠. 나름 어떻게 보면 피처링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레이션 해주신 거죠. 예예예. 예. 김성랑님도 전주부터 빵 터짐요. 올려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512번님은 영탁 오빠는 무슨 일이에요? 크크. 저 오늘 하루 복권 당첨된 기분. 오빠 덕분에 텐션 올려. 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발라드, R&B, EDM까지 앨범 맛보기 제대로 하셨습니까? 자, 새 앨범에는 보석같은 곡들이 더 많이 숨어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책가루들 영탁씨 앨범 전곡 꼭 들어보시고요. 타이틀곡인 폼 미쳤다 라서 저희가 미리 나는 땡이 미쳤다라는 주제로 댓글을 받아봤거든요. 네네. 내 매력을 내가 알아서 자랑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미쳤다 싶은 것들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그럼 영탁씨는 이제 혹시 네. 폼 말고 네. 진짜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미쳤다 싶은 네. 거 있나요? 사실 뭐 제가 노래를 폼 미쳤다를 갖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제가 미쳤다고 이걸 만든 노래는 아니고 여러 상황에서 또 사실 이게 저희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활약하시는 많은 축구 선수들이 요즘에 폼 미친 선수들이 많잖아요. 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고 그래서 어느 공간 어느 곳에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폼을 발산할 때 그냥 삐지나 이런 걸로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거지 제가 막 그렇게 폼이 미쳤다고 말할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축구 게임. 축구 게임을? 네, 축구 게임 그 옛날에는 위닝이었는데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 게임을 웬만하면은 저는 접은 적이 없는. 예, 웬만하면 잘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폼이죠. 진짜 네, 요거는 네. 미쳤다. 축구 게임. 네네네. 네, 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나는 땡이 미쳤다. 빠밤. 미스터 건님이 영탁씨의 폼 미쳤다 했던 순간은 컬트쇼에서 네? 복권 번호 불렀던 게 대박 쳤을 때죠. 아까 청취자분이 자기 복권 당첨된 기분 날 때 나도 이 얘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철파임에서도 새롭게 번호 찍어주시겠어요? 아~ 라고 하셨는데 이게 컬트쇼에서 번호를 불렀는데 네. 4등 당첨이었나요? 몇 자리였지? 네 자리였나? 네 자리가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니 그때 팬들이 네.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심코 불렀어요 번호를 아 그렇죠 그렇게 무심코 해야지 하나 걸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운을 다 쓴 것 같고 아니 그럼 어느 누구도 네. 한번 불러주죠 다 썼어요 그때 일단 운을 다 썼어요 제가 안 불러주실 거예요?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확인해보게 그러면 2집이니까 숫자 하나만 2는 나올 것 같아요 2 예. 또 이해하는 거 네. 자, 제가 이번에 그때 부른 번호가 6, 네. 17, 25, 33, 38, 41, 42 총 7개 번호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 왜냐면 제가 그 이후로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게 이때 운하 다 썼잖아. 또 그래. 쓰면 안 나온다고. 근데 오케이, 그러면 두 개만 할게요. 네. 10곡 들어갔으니까 10. 자, 네. 2하고 10? 네, 2하고 10. 자, 2하고 10. 아,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형.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2, 10 하나만 더. 또 제작진이 하나만 더 원하니까. 아 참.
그래야 또 노래가 나가. 네네네. 어 네. 오늘 보자. 오늘 지금 몇 곡을 제가 소개했죠? 오늘 세 곡 소개했죠? 예, 세 곡. 3 하겠습니다. 3. 2, 10, 3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구 2, 10, 3 세 개 다 넣으면 대박이겠다. 네. 자 6118. 어 6118번님. 네. 저는 항상 웃는 얼굴이 미친 것 같아요. 제 네. 얼굴이 알아주는 웃상인데요. 영탁님도 네. 보니까 항상 긍정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MBTI가 뭔가요 하셨어요. MBTI 네. 한번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저는 어 그 서류로 된 문서로 된 걸로 좀 길게 해봤는데요. ENTP가 나왔고요. 어, ENTP가 네, 나왔군요. ENTP. 그리고 뭐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아, 사람이라면 다 상처받고 뭐 소심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최대한 가두어 두지 않고 빨리빨리 버려내는 성격인 것 같아요. 왜냐 갖고 있으면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약간 아까 ENTP 하셨는데 약간 T 예. 성향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다, 뭐 사고 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네. 저는 ENFJ거든요. 네, 네. 어디야? 괜찮아? 네, 네. 어떻게 어쩌다가? 네. 이건데. 저 팩트 체크를 좀. 보험은 현실 위주로.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T하고 F 나눌 때 제일 재밌더라고요. 나 진짜 T하고 F는 맞는 것 같아서 제 주변에 T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막 머리가 뭐 이상하다 막 그러면은 네. 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술 한잔 할래 이러는데 네. 아 저도 그럴 때 있죠.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이렇게 저 사람 힘들어 보이면 나와. 아 그럴 때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나와 한잔해. 그래 좀 공감되는 부분은 있죠. 예예 예, 있습니다.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요즘엔 또 간혹가다가 이제 다시 해봐야 돼. 예, 짧은 걸로 해봤더니 아이도 나와요. 2에서 아이로 나오는 거는 이게 그래요. 그럼 다시 해보자. 나는 네. 6번 해봤거든요. 네네. 아이 나올려고 혹시나 네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 나왔어요. 나는 2야. 100% 2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김영준님 우리 소딩 아들 찐이야 미쳤다. 진짜 네. 맨날 입에 찐이야를 달고 살아요. 영탁님 찐이야를 개사해서 네. 모닝콜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모닝콜이요? 오. 아, 뭐 그러면 보자. 완전 찐이야. 뭐 지각이 지금 코앞인데 지금. 아,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지각이 코앞이야 지금. 아, 따라라라라라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일어나거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와 목소리 폼 미쳤다. 이 아침에 8시 41분 14초에 이 라이브라니요. 대단하십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네. 영탁 씨 신청곡 이제 듣고 와야죠. 네. 영탁 씨 신청곡 뭡니까? 아 오늘 아침 또 신나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수록된 곡 중에 트로트 장르의 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팝 트롯이고 갑시라는 노래입니다. 오. 네, 갑. 들어보시면 아주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갑입니다. 외자 갑. 아, 우리 가격 갑할 때 갑. 네, 맞습니다. 프라이스. 오. 프라이스. 프라이스. 예. 영어 버전도 준비하셔야 돼요.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라이스. 이 노래는 어떤 느낌의 노래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뭐 재즈틱한 느낌도 아닌가?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고 출발도 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은 과연 얼마짜리냐. 아 값입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허. 뭐 1등급과 2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냐. 그렇죠. 뭐 흙수저와 금수저를 나눌 필요가 있냐. 어허. 하나뿐인 인생인데 그냥 그 너 인생 그 잡채로 빛나는 인생 아니냐. 어허. 뭐 내 인생이 얼마짜리냐.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그럼요. 있냐. 그럼요. 예. 내 인생의 값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값 듣고 오고요. 9284번이면 2, 3, 10은 꼭 선택. 나머지 숫자 3은 반자동. 오늘 살게요. 이렇게 또 리액션 해주시네요. 자 영탁의 값 듣고 올게요. 저리냐 난 노래라 불러버렸다 hey. 안경화님이 영탁님의 값은 무한대. 감사합니다. 김가변님은 네, 김가연이 제 이름은 갑연 갑연입니다. 아, 괜히 친근하네. 그렇죠, 그렇죠. 장진희님도 네, 진짜 지금까지 들은 노래 다 좋네요. 앨범 다 들어봐야 되겠어요. 영탁 씨 매력적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아까 감사합니다. 우리 세 곡밖에 안 들어봤으니까 그죠? 네. 네. 로렐라이하고 그 다음에 올려. 네, 또 하나가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세 곡 들었으니까 나머지 일곱 네. 곡은 여러분 앨범 사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662번님이 타기 오빠 연기는 또 안 하시나요? 일단 올 상반기까지 찍었던 작품이 하반기 한 10월경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어느 하니까 어느 방송사로 나와요?
JTBC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OTT에 나온다고 알고 있고 좀 보고 나서 해도 될지 안 될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 가수 뭐가 더 좋아요? 다른 부분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어차피 두 가지 다 연기를 하는 것은 비슷하나 내 감정을 조금 더 타인의 삶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게 되는 거는 연기 쪽인 것 같고. 맞아. 근데 노래도 확실히 연기를 잘하는 분 있잖아요. 연기자들이 노래 딱 하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걸 표현해내니까. 예, 뭐 저는 일단 뭐 연기를 얼만큼 잘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재밌게 찍었고요. 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조타님이 대구 도원동 치킨 더 홈 부부는 하늘색 영탁 티셔츠 입고 장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마다 탁 스튜디오 구독 알람하라고 치킨 장사보다 영탁님 홍보에 집중하시던데요. 라고 제보 주셨는데요. 대구 도원동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진짜? 우리 팬분인가 보네요. 네, 아이고. 일단 너튜브하는 제목이 탁 스튜디오인가요? 네네네. 탁 스튜디오라고 개설을 했고요. 야, 이걸 진짜 팬분들이 구독 알람하라고. 지금 몇만 명인가요? 지금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한 뭐 4만 분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시작했군요. 네, 5월에 이제 개설했습니다. 쭉쭉 올라가겠군요. 네네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전국 어디 가도 팬이 다 있죠. 제주, 뭐 강원도, 대구 아까 뭐 정말. 음식점 가면 어때요? 아까 지금 아까 우리 치킨 더 홈 여기 부부가 알리고 있는 것처럼. 간혹 가다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뭐 연령층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신기한 게 아기들부터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그쵸. 이제 다 알아봐 주시니까 아이들 또 찐찐찐찐하고 맞아. 아기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신기하고 또 어르신들대로 또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무명 생활이 또 길었었기 때문에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실 때 기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네. 이 문자 어때요? 9725번님이 영탁이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어서 저를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노래 잘하고 인성 좋았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고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안동고등학교 동기 51회. 예, 51회인데 누굴까? 이름 9725 이름 뭐냐? 이름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왜냐면 같은 반이 된 적은 없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두루두루 애들을 많이 기억하고 학생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한 학년이 몇 반까지 있었어요? 7반까지 있었어요. 야, 7반 까지 있으면은 그래도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고맙다 야 친구야 고맙다. 9725님 문자 좋아요. 이렇게 직접 뭐 보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좋습니다. 러블리님이 영탁 씨 폼도 미쳤지만 성대모사 미쳤잖아요. 철없디도 성대모사라면 빠지지 않는데 둘이 합창으로 휘성 씨의 울지마 바보 한번 해주세요. 야 이거 약간 제 장르가 아니긴 한데 이거 해본 적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그 휘성 씨 모창으로 그 모창 프로그램 있잖아요. 히든. 거기에 출연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한영 메워도 나는 내 사랑을 알려준 첫사람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짓말 Goodbye, goodbye 뭐 이렇게 했었었죠. 야, 여러분 이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울지마 바보야 이거 막 그냥 저기 남창이랑 조세호 씨 하는 거 울지마 바보야 나 정말 괜찮아 이렇게 나갔네요. 아니 저는 히든 싱어 하니까 저는 그 편에 나가셨다고 했지만 저는 양희은 선생님 편에 나가가지고 공부해라 그냥 공부해라 나 안 되겠네. 저는 그거 1라운드는 나가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송은이씨한테 혼만 나고 쫙쫙해라 형처럼 했던 방금 7621번님이 누군지 모르고 노래 잘하네 했더니 진짜 영탁님이었네요. 지금 아마 키신 분들은 누구지 하다가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여러분 영탁님입니다. AI 영탁 아니고요. 레알 진짜 영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인숙님이 우리 손주 중3짜리는 영탁님 콘서트만 가요. 콘서트 얘기 나온 김에 콘서트 하시지 않나요 지금? 이제 8월 25일부터 계획이 돼 있고요. 체조경기장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8월 25일부터 25, 26, 27 서울에서 하고 전국 투어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티켓 놓치지 마시고요. 8057번님이 제 친동생이 영탁 씨 보컬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실 때 1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아주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최정태라고 기억하시는지. 정태 알죠?
기억하죠? 나 라디오가 이런 게 무서워요. 아~ 그죠? 네.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아~ 보컬하고도 쌤도 하셨군요. 네, 한 4년? 4, 5년 했나? 이야, 예, 올해 그렇군요. 출강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서 채택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아, 네. 또 무명 시절 있었고 진짜 열심히 네. 하셨군요. 저 같은 스타일은 보컬하고 와서 보컬 레슨을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이 스타일들을 밀고 가는 게 나아요? 형은 이미 발성이 잡혀 있으니까. 네, 아, 그래요? 그냥. 네. 이거 어때요? 네. 짧게 이거. 오윤주 님이 영탁 님 박신양 씨 목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애기야 가자 이거 한 번만 해달라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거 수차례 뭐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럼 애기야 광고 들으러 가자 네. 한번 딱 해주세요. 아니 최 이사님 방아쇠는 오른손으로 당기는 거죠. 왼손은 거들 뿐입니다. 지금 광고를 들어야 할 시간이란 말입니다. 애기야 광고 보러 가자. 아 이주연님이 질문 있습니다. 영탁님 못하는 게 뭔지요? 내가 잠깐만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박신양 경기 들으면서 아 영탁아 너가 진짜 네. 별의별 거 다 하는구나 말했잖아요. 진짜 아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성대모사 잘하지 네. 진짜 노래는 기본이지 연기 잘하지 뭐 개인기도 하지 웃기지 아, 너무 많죠. 못하는 건 너무 많은데 지금 일단 팬분들이 아시는 제가 못하는 건 뭐 결혼인 것 같고요. 나도 막 갑자기 나도 연애 사랑을 못해. 결혼할 마음은 있으시고요. 아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 것 같고. 그럼요. 네, 뭐 일과 결혼했죠. 네, 지금 너무 요즘에 재밌어요. 아~ 힘들어도 재밌는 게 아 언젠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맞아. 지금 좋아, 너무 좋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유영아님이 영토 오빠 점점 잘생겨지기 있기 없기. 있기. 전민님은 영탁님 콘서트 서울에서 하면 친정엄마랑 가고 부산에서 하면 시어머니랑 콘서트 가야겠네요. 아이고. 야 양쪽 좋아요 좋아요. 네, 또 지역마다 느낌이 다르니까요. 8월 25일부터 체조 경기장이죠. 네 맞습니다. 6441번님이 영철 영탁 영영 케미가 폼 미쳤다. 영탁 씨도 철없지만큼 텐션도 장난이 아닌데요. 크크크크 네. 하셨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우리 영영 형을 못 쫓아가겠네. 아유. 올려. 하지만 오늘 끝곡은. 네. 폼 미쳤다 네. 들어봐야죠. 아, 네. 오늘 폼 미쳤다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네. 자 노래 또 대박 나시고 콘서트도 잘하시고요. 다음에 또 철밤 또 놀러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형님. 자 그럼 우리 끝인사 함께 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쉬어라. 영철이랑 영탁이는 이제 샷업. 진짜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럭키 에러.